오랜만에 아, 이렇게 또 그 제작비 협찬이 들어왔습니다. 우리 네.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. 아, 근데 이거 약간 트러플 향이. 아니 진짜 진짜. 네, 조셉. 네? 아 이거 좀 여기서 긁지 않았어요 냄새를? 네, 여기서. 사실 여기서 그러니까 무향이 났어요. 네. 무향이. 아, 사실적으로 해줘야 돼요. 죄송합니다. 네. 전 개인적으로 또 트러플 좋아하거든요. 네. 야 이게 먹으니까 트러플 향이 확 나네. 이게 맛있다. 근데 제가 더 좋아하는 게 뭐냐면 닭가슴살. 아. 야 근데 이게 닭가슴살 굉장히 좀 부드럽구나 이게. 그리고 이게 또 약간 소스에 찍어 먹으면 맛이 또 좀 달라요. 요거 한번 찍어 볼게요. 네. 뭐지? 매콤해요. 근데 요거는 약간 요거트 같은 상큼한 하얀 소스 한번 찍어볼게요, 전. 이거 한번 찍어볼까요? 이건 좀 상큼하고 네. 이건 좀 매콤한가요? 이건 좀 매콤하고 소스가 치킨하고 진짜 잘 어울리네요, 이게. 어우. 치킨을 시킬 때도 치킨도 치킨이지만 사이드 메뉴가 뭐가 있냐가 중요한데 요즘 또 꽈배기 그렇죠 이거 좀 유행이거든요. 아 맛있다. 치킨하고 꽈배기랑 같이 먹어볼까? 치킨하고 꽈배기랑 같이 먹어볼까? 따로 먹는 게 확실해요. 확실해요. 따로 먹으면 맛있어요.